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사무엘하 3장을 보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도 있고 슬픈 내용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이 쫓겨다닐 때 사울의 밑에 있었던 또는 사울의 자녀였던 아들이었던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그런 걸 묻지 아니하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런 그 다윗의 확고부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이 선한 뜻을 세우고 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촛수를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오해되었던 것을 다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진심과 선한 마음이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그대로 알려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그 사울과 그 왕가의 자녀들 그리고 왕 옆에 있었던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다윗은 피를 보지 않고 전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떠랬어?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welcome 예.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지내가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 뭐냐면은 괜히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바꾼다든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다윗의 입장은 주제가 뭡니까? 평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마음은 사울 왕가를 품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쫓았던 망하게 하려고 했던 간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고 찬양하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뜻도 없이 끝도 없이 쫓아다녔던 그 부하들이 이제 사울 왕이 죽으니까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에는 그 불안했던 그 부하들 중에서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이제 이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은 괜찮은데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과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그 부하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살려두지 말자는 거예요. 왜 살려두지 말자는 거냐면 이들이 언제든지 또 힘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다윗이 자리 잡고 이제 왕으로 등극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정말 겨우겨우 이제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의 잔존 세력들, 구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마 반대하고 반역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세력을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다윗은 또 왕에서 쫓겨날 확률이 많다. 이런 그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듯이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쫓아내고 없는 것을 있다고 모함을 씌워가지고 뭐 살리니 죽이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또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샬롬, 이스라엘의 평안을 만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사울에게는 이제 그 중요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뭘까요? 한 사람은 그 아들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울의 옆에서 사울을 지켰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죠. 넬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딸 미갈. 요 세 사람을 다윗은 전부 이제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만히 둬도 이게 망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이에요. 서로 자기들을 뭐 진흙탕물에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얼굴에 연탄재 묻혀놓고 뭐 너는 어떠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브넬이 이 아버지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뭔가 이렇게 잘못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야 너 이스보셋 너 내가 그 왕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일생 동안에 엄청 보호하고 지키고 너가 정말 위기가 당했을 때 꺼내주고 구제해주고 이랬는데 너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 안 계신다고 나한테 너가 왕이나 된 것처럼 아버지 사울이 없으니까 너가 아들이니까 너가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너 그거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이건 사울이라든가 이 세상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너 굶어 죽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줬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내 잘못이 있는 걸 가지고 지적하고 너 나한테 대드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살려놓으니까 보따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에서 끝도 없어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다고요.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오르니 그걸 재판하려고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다 포함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게 안 되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이래서 십자가 믿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며칠 놓치면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앞서가고 자기가 결정해서 오르면 그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가는 거죠. 언젠가 복수하겠다. 내 죽기 전에 너를 해결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한 거였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걸음걸이를 걸어온 것이 부끄러웠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약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고 쫓겨난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부채에 몰린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뭐가 좀 아파서 막 그냥 시름시름 아른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그러면서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모이고 나라에서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 이방땅으로 도망다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제 결국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을 쫓겨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 되려면 이런 문제들이 풀려나야 되겠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제가 뭐냐면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그 다윗의 뱃속에서 아들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살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의 정책, 다윗의 통치, 다윗의 신앙은 주제가 뭐였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샬롬,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을 다윗이 해내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게 기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늘 그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전쟁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오래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피차 물고 뜯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에서는 전쟁을 끝내야 되죠. 협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울도 죽고 다윗도 죽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서로 남는 게 없고 같이 망하니까 결국은 전쟁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그걸로 전부 뭘 해야 되나요? 군인들은 먹여야 되고 전쟁 무기 사야 되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니까 전부 국민들도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또 진 나라에서 또 전쟁을 또 닥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살고 함께 연결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들지만은 참고 들어가는 일에 애를 쓰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말씀의 주제가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건데 그러므로 다윗의 집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하고 틀려서 무슨 집이 없으니까 기도의 집이었어요. 그러려면 다윗이 묻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의 한 땅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유다 헤브론 땅 거기가 유다에 있어서 이제 거점이 됐고요. 그 유다 땅 거기에서 베들레헴이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런 근거들이 이와 같이 다윗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힘들고도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이 있었고 또 이 다윗의 집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집은 샬롬의 집이다. 이것은 평안의 집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주제가 평안이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내 개인의 삶을 해석하면서 견디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결국은 하나의 나라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통일시키는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힘들지만은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피로가 죽어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늘 주님의 평강 가운데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문지방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주의 평화 가운데 주의 평안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집처럼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미세스 험프리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주의 모든 성령의 뜻으로 알려주셔서 하늘 뜻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터 도레스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걸어간 손으로 안수하사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